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팝업도 많이 돌아다니고 제품도 많이 접해볼 수 있고 사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요즘 제가 잘 입고 신고 들고 다니는 거 딱 10개만 추려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손이 가요 손이 가 아이템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우선 첫 번째 제품은 제가 입고 있는 바지예요. 칼부츠라는 브랜드의 카모 카고 팬츠인데요. 나 키미 MG 세대로서 카모 아이템 하나쯤 입어보고 싶었다고. 어떻게 보여드리지? 어떻게 보여드리지? 잠깐만. 옆을 보시면 이렇게 카고 포켓 디테일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스트랩까지 달렸어. 아이고. 아이고. 장비를 정지합니다. 가격은 좀 있는 편이었지만 원단감이 굉장히 얇고 착용감이 굉장히 좋아서 요즘 진짜 자주 입고 있는 카모 팬츠예요. 여러분들께서는 PTSD 오신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나한테는 처음인가요? 핏도 루즈해서 그냥 위에다 이렇게 롱하고 오봉한 티셔츠 한번 딱 걸치면 코디 끝. 다음은 제가 입고 있는 티셔츠, 버스데이 슈트의 USA 반다나 티셔츠예요. 여름 시즌에 이렇게 페이즐리 들어간 이런 반다나 디테일이 자꾸 땡겨. 이 티셔츠 원사이즈로 진행되는데 엄청 헐렁하고 여유롭게 나와서 저는 이렇게 박시하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페이즐리가 이렇게 오 이상해. 페이즐리 반다나가 통으로 이렇게 들어간 디테일인데 이게 남성분들께서 입으시면 좀 저보다 이렇게 펼쳐지면서 어깨가 굉장히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컬러웨이도 좀 다양하게 나와서 이거 세일 시즌 저는 이거 다른 컬러도 장만해 보렵니다. 다음 제품은 뭐지? 이 바지! 옛날에 추천한 적도 있었던 제품인데 굿허비클럽의 체커보드 밴딩 팬츠예요. 나 깔별로 있어. 체커보드의 매력은 나를 굉장히 힙하게 만들어준다는 거. 보이시나? 소재감이 얇은 테리 원단, 수건 원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다리에 땀이 많이 난다는 거. 여름에 그냥 수건을 입고 돌아댕긴다 뭐다? 땀 흘려도 된다. 정말 아무 걱정 없이 땀을 흘리고 댕기고 있어. 바지는 여자 사이즈도 나오는데요. 전 미디움 사이즈로 좀 헐렁하게 입고 다니는데 피팅감도 너무 예쁘고 어때? 나 좀 힙하지 않아요? 아, 옷 갈아입기 힘들어. 다음 제품은 무라아에르. 이 제품도 이렇게 테리 원단, 수건 재질이라서 바닷가나 수영장 갔다가 이거 탁 입어주면 되는 거지. 여기 포켓 디테일 보여요? 이런 에스닉함과 포인트 카라. 너무 마음에 들지 않나? 근데 혼자 바닷가 가서 뭐하지? 원사이즈 루즈한 실루엣으로 여러분들도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 넥 쪽은 똑딱이다? 와 이거 오늘 다이어트다. 다음은 플라스틱 프로덕트의 그래피티 슬리브예요. 제가 이 제품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힙하다고 칭찬 많이 들었어. 여름에 웬 롱슬리브? 이 슬리브 가능. 여기 대표님께서 저랑 비슷하시더라고. 한여름에도 롱슬리브가 땡겨. 그래서 굉장히 얇은 원단으로 이 티셔츠를 만들어줬는데 사실 흰색은 찌뚝띠 뭐 비침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란 여자 비침 따위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볼 게 없어요. 사이즈가 세 가지 사이즈로 나오는데 제가 입고 있는 사이즈가 미디움입니다. 엄청 여유롭게 나왔거든요. 엄청 여유롭고 루즈하고 티셔츠 프린팅이 팔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내가 볼 수 있어서 좋아. 이거 막 얇고 헐렁해가지고 장마 시즌 때 진짜 입기 좋을 것 같아. 너무 시원해. 오, 오늘 편집자님 편집 좀 빡세긴 하겠다. 다음은 바로 짜잔! 나이키 자크맨스 제이포스입니다. 짜잔! 제가 워낙 에어포스를 좋아하는데 이름에 포스가 들어가서 아 이건 무조건 응모한다 했다가 라펠 당첨! 케이스터디 고마워요!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려나? 보여요? 안 잡히면 편집자님이 나 싫어하겠다. 좀 위에서 봤을 때 강낭콩 같이 생겨서 발볼러분들 진짜 문제 없으실 텐데 발등은 좀 낮게 나온 편이에요. 요 나이키 스우시도 너무 귀엽고 근데 제일 하이라이트는 바로 요 밑창 쪽에 신발끈으로 이렇게 얼기설기 돼 있는 요 깨알 디테일 뭐야? 이거 뭐야? 너무 귀여워. 하지만 단점은 뭐냐? 요 신발끈이 밑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왠지 비 오는 날에는 신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짜잔! 엄청 가벼워. 너무 마음에 들어. 오븐의 새끼. 자, 다음은 목걸이입니다. 가운데 클립이 있고 양쪽으로 반갈 목걸이. 요 클립 때문인지 살짝 힙하면서도 우아하게 연출이 가능해서 요즘 잘 하고 다니는 목걸이인데 요 목걸이는 1타4피. 요렇게 반쪽 부분을 제거해서 다른 걸로 이어서 좀 색다른 목걸이 연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더 좋은 점은 안 쓰는 건 이렇게 팔찌로 써도 돼. 그래서 스타일, 오늘 내 무드에 따라서 이렇게 재밌게 연출하는 재미가 있는 목걸이도 있다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다음은 좀 고가의 제품이었지만 궁금해서 사봤어요. 코스트 포 킬로 제품입니다. 요거!
자, 이것도 아이고 아이고 늙은이 힘들다. 이렇게 워싱 들어가고 이런 스트랩 디테일이 되게 예쁜 팬츠인데요. 이게 앞에서 보실 때도 예쁘지만 요 포인트, 요 라인 디테일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거 사가지고 잘 입고 다니고 있어요. 포인트 데님으로 딱이라구. 근데 요 팬츠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요 엉덩이 쪽으로도 스트랩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 그러니까 좀 많이 다 안 내리고 앉을 경우에 요 스트랩이 이제 변기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경험담이에요. 자, 다음은 Irregular Studio의 Thermochromic 제품들이에요. 저는 약간 신소재, 뭔가 특이한 소재가 활용된 거는 너무 좋아. 이게 뭐냐면 온도에 반응하는 소재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검정이었다가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짜잔! 보여요? 보여요? 그리고 다시 검정으로 사라집니다. 요렇게 토트백도 나오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약간 매직 검정인데 짜잔! 아, 근데 이런 소재로 옷을 만들면 좀 그렇겠다. 재밌지? 자, 마지막 제품은 메종크렘의 백팩입니다. 이번 서머 시즌 진짜 핫한 게 바로 실버 제품인 것 같은데 사실 요 제품은 스포해도 되려나? 사진 잠깐 띄웠다가 1초 만에 사라지게 해도 되나? 야! 요 사진 촬영을 할 때 스타일링 제품으로 가져갔다가 다들 너무 예쁘다고 남자분들이 오히려 물으시더라고요. 요렇게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살짝의 패딩이 들어간 느낌? 그래서 막 나일론 가방이나 뭐 다른 요런 식의 가방이 막 다 속에 거 비추고 뭐 찢어질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전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쉐입감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 서머 시즌 나 실버 아이템 뭔가 시도한다? 하면 요런 거 보면 될 것 같아요. 여행을 떠나요 떠내는 마음으로 황금빛 태양 그런 거.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요즘 자주 입고 들고 신고 댕기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 세상엔 예쁘고 참 신기한 것들이 많아, 그죠? 그래서 우리 지갑과 통장은 항상 아프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셨다거나 혹은 우와 이런 제품도 있어? 킴이 참 별종이구나.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이런 영상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오구내 새끼들! 오구내 새끼들! 오구내 새끼들!